우리나라의 외식 문화는 이분의 등장 전과 후로 나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집밥도 이분의 등장 전과 후로 나뉩니다. 이분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메뉴가 대박이고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명언입니다. 딘딘의 요리와 인생 대부이자 우리나라 요식업 종사자와 요리 초보자들의 한 줄기 빛, 백종원 씨와 함께합니다. 자, 우리나라 요식업의 아이콘이자 이제는 누군가의 인생 멘토라 해도 과언이 아닌 백종원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아, 왜 이렇게 그렇게 소개하면 참 당황하게. 생방송은 좀 거리가 멋이죠. 그 옛날에 그 백파도 했던 거 말고. 생방송은 백파도에서 지겹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이 라디오로만 또 이렇게 한 거는 또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들었습니다. 라디오는 네. 그 전에 그 김현정 씨가 하시는 네네. 불려가서 네네. 약간 취조 당하듯이. CBS에서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했을 거야 아마. 두 번. 그 전에는 사실 라디오는 잘 안 나오셨죠. 라디오는 나갈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사실 와도 안 하시지 않으세요 라디오는 잘? 안 한다면 또 건방져 보이잖아. 아니 원래 근데 그 정도 건방지면 하셔도 돼요. 그래? 예, 형님은 예. 이것도 원래 할 적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딘딘이 회식할 때 술 취했을 때 확 치고 들어갔고 SBS인지 모르고 내가 오케이 한 건데. 그렇죠. 지금 SBS라면. 와보니까 SBS. 자, 김명욱님이 아니 여기에 왜 백종원님이 잘못 왔어요. 네, 잘못 왔어요. 김상현님이 영광이에요, 백 대표님 저희 롤모델이세요라고. 식당 하시는 분이에요. 김진희님이 이 시간에 백종원님이 나오신다고요? 애기들 재우고 나오셨을까요? 해주셨는데 확실합니다. 애들 재우고 왔어요. 진짜요? 육아 다 해서 애들 재우고. 와이프가 네. 연극 오늘 첫 모임이라고. 네네. 네, 늦게 들으시는 바람에 제가 애들 재우고. 재우고 형수님이랑 바톤 터치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톤 터치가 돼버렸네. 와. 저 나오기 직전에 와이프 들어와갖고. 근데 진짜 육아를 뭔가 사실 사업하고 막 일이 바쁘면 육아에는 조금 멀어질 수 있는데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육아를. 너도 늦게 결혼해봐. 지금 아이가 자녀분들이 셋. 큰애 남자. 네. 밑에 둘 여자.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죠? 큰애 용이가 9살, 네. 8살, 5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육아가. 쉽진 않지. 그러니까. 같이 해야지. 대단하시네. 그럼 일을 하고 이렇게 몸이 지쳐 있을 때 어쨌든 집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보면은 좀 피로가 풀리세요? 더 피곤하지. 그러니까. 솔직히 피곤하지. 그리고 막 쉬는 날에 또 애들하고 여행도 같이 가시고 막 이러시던데. 이제 여행은 주로 이제 와이프가 다니는 거고. 네. 나는 주로 집을. 집을 좀. 집을 또는 이제 저녁에 네. 가서 고기 구워주거나. 그러니까 잠깐 가가지고 이렇게 출장 요리 개념을 하고 빠지시는구나. 빠지거나 자고 오고. 보통 아빠는 고기 굽는 사람. 그래서 항상 그 고기로 약간 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형수님 SNS를 보면. 와이프가 또 잘 찍어줘요. 393898님이 백종원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주도에서 갈비찜 영업하는데요. 마무리하고 퇴근 중입니다. 오픈 9개월 차 쉽지 않네요 해주셨는데. 네, 버티셔야 됩니다. 지금 9개월 정도면은 어느 정도예요? 그 시기로 따지면은 만약에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일대기로 따졌을 때 9개월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아직 모유수유하는 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진짜? 그러면은 오픈 9개월 차에 막 잘 되는 집들은 운이 좋은 거지. 운이 좋은 거예요? 목이 좋거나 운이 좋은 거고. 지금 9개월 차에 잘 되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잘못하다가 훅 갑니다. 그러면 9개월 차에는 이제 좀 뼈대를 갖춰야 되는 그런 거군요. 어떻게 보면 상권에 잘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잘 될 거고 상권을 잘못 고르신 분은 잘 안 되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상권 파악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좀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줘야 돼요? 그냥 버텨라. 조언하려면 다른 채널에서 뭔가 저도 지불을 받고. 우리도 출연 뭐 적지만 드려요 출연료. 그런가? 이선아님이 저 진짜 자기 전에 항상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1, 2 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대리만족 느끼고 자는데 종원님이라니 운수 좋은 날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좀 평소에 좀 비하면 좀 늦은 시간에 이렇게 스케줄인데 지금 이 시간에는 평소에 좀 뭐 하시죠? 자야지. 자거나 술 먹거나. 그렇죠. 술 드시죠. 저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아까 단체방에
아, 11시에 지금 술 마셔야 되는데 딘딘 라디오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그런 거 다 해? 아,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종이컵에다가 아, 그럼 종이컵에다가 제가 술을 몰래 드리겠다 했는데 안 드신다고 뜨거운 물 드신다 그래가지고. 이거 예. 비밀 없어? 아니 비밀 이 아니 물이에요 물 그 물이에요 물. 어. 다 얘기하면 지가 손해일 건데. 아니 아닙니다. 여러분 딘딘 얘기해 줄 거예요? 아니 생방송에 생방. 괜찮겠어? 아 생방송에 생방. 근데 왜 도발하고 그래? 자 형님하고 이렇게 확 얘기해 버린다고. 아, 좀 찌. 아니 뭐 근데 그러면 내가 너무 무슨 비밀이 많은 사람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니 어쨌든 네. 자 제가 어이. 아니 그러니까 아까 웃긴 게 목소리 힘을 확 주고 난 딴 사람인 줄 알았어 너. 아 원래 심야 라디오는 이렇게 톤을 좀 이렇게. 아 그래 좀, 알았어 네. 나 줄게. 주무시기 전이니까 약간 이렇게 약간 보고 아니 약간 좀 사극톤이잖아 사극톤 어. 그래 자 제가 형님하고 좀 이렇게 친해진 계기가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시즌 1을 마친 백패커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맞아요. 아마 제가 볼 때 형님은 처음 가장 먼저 섭외가 되셔서 이제 뭐 이런 친구들을 좀 섭외하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듣지 않으셨어요? 듣지 그때 제가 섭외된다고 그랬을 때 좀 어떤 생각을 떠올리셨는지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했지 아 얘는 아니다 근데 그래도 결국 하게 됐네요? 어, 그 내 맘대로 안 되잖아. 아, 그건 그렇지. 사실 날 빼고 가기엔 좀 백패커가 위험하긴 했죠. 어. 아니? 아니, 솔직히 저 없었으면 좀 힘들긴 했죠. 네. 아니, 처음에는 네네. 제작진들이 진짜 나만 알았잖아, 내용을. 그쵸, 그쵸. 극한의 상황에서 음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네네. 너네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쵸, 그냥 백패커 그쵸. 그냥 메고 놀러 가는 줄 알았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나는 진짜로 이걸 가서 음식을 할 거면 음식을 하는 사람이 와야지. 네네. 저렇게 아무 생각 없는 애가 오면 되겠냐라고. 아, 안보연 같은? 아니, 안보연은 차라리 진심이 있었지. 뭐, 오케이. 네가 제일, 네가 제일 좀 위험했었다니까. 그쵸, 아무래도 인식이 좀 그렇지. 예. 인식이 아니라 사실 그랬잖아. 근데 가서? 사실? 실수 제일 많이 했잖아, 사실. 에이, 오대환 씨가 감자튀김 완전 망쳐가지고. 아 처음엔 그랬지. 그쵸. 아니 그런데 솔직히 네가 제일 실수 많이 했어. 그래요? 근데 발전 속도가 좋았지. 그쵸. 그건 인정. 그쵸. 거의 약간 재능이 있었는데 이거를 아무도 발견을 못했다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능을 발견을 하고. 아 그렇게 포장하면 되는구나. 아니 저한테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아니 네가 중간에 포기할까봐 그런 거지. 아 그래요? 아 지금 거짓말 아니 진심이 아니었어요? 약간은 왜냐면 네. 중간에 출연자를 바꿀 수는 없다고 그래도. 야, 너 이거 그건 진짜 농담이야. 아니, 너 여러분 농담입니다. 농담. 야, 너 요리 좀 해봐. 너 그거는 이런 거. 농담이고. 네. 아, 진짜 왜냐면 중간에 으쌰으쌰를 해야 되니까. 네네. 사람이 칭찬이 당근과 채찍이면 당근이 우선은 아, 효과가 좋으니까. 확실히 CEO 맞구나. 저는 그 말에 힘이 돼가지고 아 다음 촬영은 더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너도 몰랐던 사실이 네, 있는데 네. 오늘. 생방송이니까 솔직히 하나 얘기를 해주면 폭탄 선언인데 한번 드러나 볼까요? 네. 약간 네. 나는 방송을 하면서 너한테 선생님 같은 존재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나도 학부모인데 네네. 예를 들어서 절대 그러면 안 돼. 촌지 네네. 같은 걸 받거나 뭔가 학부모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난 청탁을 받았어. 누구한테요? 너희 어머니로부터. 우리 엄마를 만났어요? 아니 못 만났는데 네. 우리 와이프가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시작하려고 그랬나? 아마 그럴 때 나 혼자 산단가? 미우새 아니야? 아 미우새구나. 네. 아 이게 그거 헷갈렸다. 네. 얼마 전에. 얼마 전 한참 됐지. 아 몇 달 됐죠. 네. 그래 미우새를 네. 갔다가 네. 너희 어머님이랑 쉬는 시간에 네.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 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더래. 잘 좀 부탁한다고 몇 번씩이나. 아 그래서 나한테 잘해준. 그때 내가 그다음부터 와이프가 와서 나한테 거의 반 협박식으로. 진짜 모르셨구나. 딘딘을 잘 챙겨라. 모르셨구나. 뭘? 형수님도 저한테 부탁을 많이 했거든요. 나 봤다. 잘 우리 남편 좀 잘 부탁한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안목적으로 그럴 일 없을 건데. 그렇게 좀 했었죠. 네. 집에 와서 물어봐야지. 7993님이 딘딘 DJ가 나 요리 좀 하는 놈이야라고 라디오에서 얘기했어요. 백쌤이 보기에 진짜 요리 좀 하는 놈 맞나요? 해주셨는데. 뭐 재미도 좋고 다 좋지만 좀 솔직한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하는 놈이에요. 지금은 솔직히 처음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방송 마지막쯤에 막 처음 했던 것들 이렇게 모아서 보여줄 때 보니까 근본이 없더만 애가. 네가 네. 그래. 처음엔 겉멋만 든 놈. 그렇죠. 잘 사 먹는 놈. 그렇죠. 그냥 겉멋들어서 그다음에 트러플 오일만 아는 놈. 맞아. 그냥 좀 겉멋들어가지고 그냥 좀 뭐 많이 먹어보네. 이랬는데. 많이 먹어본 척 하는 애. 맞아. 한두 번 먹어보네 뭐 이랬는데 그렇지. 이제는 진짜로 이제 좀 간도 좀 보고.
그렇지. 약간 기미상궁처럼 이런 거 좀 했었죠. 솔직히 인정은 하지. 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사람을 바꿔놨어요. 어 맞아요 진짜. 빼빼가 사람을 바꿔놨어. 요리를 진짜. 임하게 되는 좀 자세와 이 생각이 좀 많이 바뀌게 된 프로였고 저희 라디오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공식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딘딘을 실제로 만나고 나서 알게 되니까 이 친구는 어떤 친구다? 뭐 미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술을 잘 먹는다. 되게 별. 아 그거 있어요. 예. 네. 이 놈이 술 취하면 새벽까지 노래를 불러요. 아. 아이 미친 놈이에요. 이거. 제가 우리가 어디 모 장소에 가서 파주 쪽이었을 거야. 그래. 네. 그 회식 아닌 회식을 하는데 네, 진짜 네. 내가 설마한 게 저는 집에도 일찍 들어가요. 맨날 한 습관에서 1박 2일 회식을 하더라도. 일찍 자요. 맞아. 일찍 좀. 야 빨리 자. 그러고 난 들어가 자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새벽에 잠깐 잠이 깬 거야. 시끄러워서. 근데 누가 노래를 부르고 있길래 보니까 해가 떠 있어요. 나 진짜 설마한 거야. 네. 설마 옆에 다른 데서. 아, 다른 집이구나. 너였잖아. 저랑 안보연. 응. 네, 둘이. 야 안보연 둘이 막상막하야. 네. 야 진짜 두 미친놈이. 아 근데 이제 형님이 좋은 게 그건 있는 것 같아. 그 신기한 게 술을 진짜 좋아하시는데 항상 자리를 좀 빨리 끝내시고 일찍 가시는 그게 결혼하면서 바뀌었어요. 그래요? 어떻게든 일찍 끝내려고. 근데 그 습관은 진짜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항상 회식하면은 자리 다 잡고 이렇게 진행하시고 가장 먼저 도망가시고 항상. 도망이라니.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이렇게 몰래 화장실 가다 도망가시고. 아니 여기서 정확하게는 네. 계산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맞아, 여기서 맞아, 중요한 네. 거는 그냥 도망가냐 계산하고도 맞아, 맞아. 나는 네. 계산하고 도망가요 항상. 근데 뭐 저의 미담 같은 거는 없나 봐요 그러면. 제 미담 같은 거는 꼭 이쁘게 얘기해야 되나? 아니 뭐 그래도 이쁜 점을 하나 정도는 이야기해주면 좋긴 하죠. 나 막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주사는 없어. 주사는 별로 없어요. 주사는 없고 아침에 술을 아무리 먹어도 방송을 펑크내진 않아요. 뭐 그 정도면 되지 않니? 아 그거 말고 제가 생일에 막 형님이 좋아한다는 와인 어디서 또 생각해내가지고 막 아 생일 선물 잘해요. 맞아. 아 그거 때문에 한 거였어? 아니 그게 아니라 미담다운 게 안 나왔어가지고 뭐. 제가 또 형님이 좋아한다는 그 와인을 어디서 듣고 이제 생일에 야 그거 잘 귀신같이 구해왔더라고요. 네, 한국에 이제 마지막 남은 걸 제가 구해와서 저렇게 얘기하면 되게 비싼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아 맞아요. 네. 그걸 이제 12개를 갖다 줬다는 게 문제지. 네. 그거 다 얘기하는 거야? 아 뭐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미담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려니까 미담을 또 일단 신청곡인데 형님이 직접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오자마자 저희가 혹시 신청곡 있으세요? 그럴 때 전 신청곡은 이 노래밖에 없다. 유일한 신청곡. 어떤 곡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설명 안 해도 뭐 예. 제가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 노래는 꼭 자 명곡입니다. 소유진의 파라파라퀸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다 깨실 것 같은데. 자 소유진의 파라파라퀸 듣고 왔습니다. 4127님이 어머 노래 신청까지 역시 설탕맨. 2855님이 소유진 배우님도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가요? 해주셨는데 어떨까요? 저한테는 여쭤보셨거든요. 생방이냐고. 잘걸? 그래요? 혹시 모르죠? 네, 일단 혹시 모르죠. 왜냐면 와이프가 나쁜 버릇이 네. 핸드폰 켜고 잘 때가 많아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네. 꺼주고 잘 때가 많아. 핸드폰을 켜고 자면은 뭐 너튜브 같은 걸 보시다 주무시는 건가? 그렇게도 하고 뭐 검색하다 자고. 그러면은 0827님이 파라파라퀸을 직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해주셨는데 혹시 뭐 연애할 때? 진짜? 뭐 노래방 같은 데 가서 혹시 불러주신 적? 와이프가 노래방을 너무 좋아해갖고. 그럼 가서 부르세요 이거를? 그때 알았다. 이게 파라파라퀸 나 그때 처음 들어봤거든.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형님 부탁해서 한 게 아니라 형수님이 신나셔서 파라파라퀸을 예약을 그때 가수인 줄 알았다니까. 아 그래요? 아 진짜? 춤도 처음 봤지. 그래요? 진짜로?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비밀인데 그 노래 말고는 별로예요. 직접 하셨구나. 부탁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부탁하고 난 노래방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럴 것 같아요. 와이프가 노래방을 그렇게 가자고 그래갖고. 아 근데 그때 저희가 그 촬영하고 저희가 1박 2일로 항상 백패커를 찍었으니까
이틀 아 첫날 촬영을 하고 그때 이제 대환이 형이 생일이어서 맞아. 어 이제 무슨 밥 먹으면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형님한테 우리가 한 명씩 노래 다 했으니까 빨리 해요 했는데 그때 이제 형님이 버즈의 가시를 불렀어. 근데 잘 부르셨어. 어. 뭐 무척 못하진 않아요. 어 맞아. 그래서 어 뭐야 노래 잘하네요. 복면가왕 나가봐요 막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자 저희 지금 백종원 형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3부로 돌아와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들 뭐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딘딘의 뮤지컬 2부 시작했고요. 오늘 백종원 형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인 질문들을 좀 해볼게요. 이제 이런 뭐 사업을 시작한 게 20살 때라고 들었거든요. 20살 때는 네 어떤 본격적이라기보다 나는 아르바이트 겸해서 뭐 대학교에서 시작한 거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군대 갔다 와서 군대를 또 장교로 대학교 졸업하고 저는 좀 일찍이 아니라 좀 오래 갔다 왔죠. 41개월 장교여가지고 그때는 장교가 좀 뭐라고 삭사장교인데 훈련 기간 5개월은 포함도 안 돼갖고 36개월에다 5개월 포함하면 41개월 그러면은 그 전에도 원래 요리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 아니면은? 지금도 요리에는 별 관심 없어요.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먹는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먹으러 다니다 보니까 이걸 왜 여기까지 와서 먹어야지? 그냥 여기서 해 먹으면 안 될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먹는 걸 좋아하는 것뿐이지. 근데 어쨌든 내가 그럼 한번 이거 요리를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신 거는 언제예요? 왜냐면은 군대를 제가 알기로 포병 장교로 가셨다가 이제 간부 식당 운영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 우리 때만 해도 이제 외출이 자유롭지 장교라도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제 초급 장교 때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영내에서 부대 내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때 장교들은 따로 밥을 먹는데 간부들이라고 해서 간부 식당. 근데 이제 문제는 점심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아침 같은 경우는 먹어봐야 한 20명? 30명? 먹는데 달걀 갖고 계속 국 끓여주고 막 이러는 거야. 난 달걀을 알잖아. 내가 계란 후라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 달걀 후라이 같은 거 좀 해주면 안 된다니까 되게 뭐라 그러는 거야. 그 선임하사가. 그럼 그렇게 짜증낼 일이냐. 그 사람 그 양반이 나중에 주임원사까지 하고 진짜 군인이야. 절대 뛰어다니는 사람이야. 걷질 않아. 엄청난 분이시구나. 그런 사람한테 간부식당 하나 있고서 얼마나 기분 나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의하다 말고 그럼 나랑 바꿀까요? 그랬지. 보직을. 나는 그때 이제 우리 병사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보직인데 그럼 뛰어다니고 축구하고 막 아우 나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 자기는 그걸 하고 싶은 거고 나는 싫으니 그래서 그때 몰래 그래서 나는 그때 간부식당을 맡은 거고 그 양반은 내가 하는 일 받고 해서 그럼 어떻게 보면 그냥 달걀 후라이를 먼저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된 거네요. 아니 내 밥을 잘 차려 먹고 싶어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요리에 좀 먹어야 되는데 이제 간부식당을 맡았는데 기본 지식 갖고는 안 되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그때 이제 간부식당에서 일하는 병사들이 대부분 사회에 있을 때 요리를 하다 온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가스집에서 보조 중국집에서 보조 일식집에서 보조 뭐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하던 친구들이라 그 수박 겉핥기로 음식을 아니까 그 친구들 잘 활용했지. 그렇게 하시고 요리에 이제 좀 이게 트이신 거구나. 그렇지. 아무래도 이제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어마어마하죠. 약간 데이터. 저처럼 시작을 했네요. 그럼 요리를
왜 먹는 걸 네가 갑자기 누가? 아니 좀 아는 것들이 많은. 아니 그러면은 그 이야기하셨던 달걀 후라이를 좀 어떻게 하면 좀 맛있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백종원의 조리비 책이라는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잘 나오는. 그걸 구독을 해야 나와요. 구독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달걀 후라이 내가 여태까지 먹어봤지만 네. 무조건 들기름에 먹는 게 최고야. 그러면 식용유 말고 들기름을 무조건 들기름. 비싸긴 한데 네. 그리고 약간은 위험은 하지만 살짝 기름을 많이 넣어서 튀기듯이. 왜냐면 밑에가 좀 바삭바삭한 게 맛있잖아요. 너 내가 준 거 먹어봤잖아. 저 원래 술 취해서. 맞아. 내가 항상 회식할 때 술 취해서 마지막에 하는 게 그 들기름 달걀. 네. 그래서 조금 기름을 좀 많이 자박자박하게 해서 밑을 좀 튀기듯이 해서 이렇게 해라.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조만간 업로드 될 거니까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네. 작년에 직장인들 대상으로 함께 일하고 싶은 상사를 꼽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백종원 씨가 3위를 차지했다고 나랑? 합니다. 네. 함께 일하고 싶은 상사로. 겁 없이? 아 근데 저는 저랑은 어쨌든 막 돈이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 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상사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 왜냐면 좀 당근과 채찍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하는 분이다. 그리고 별로 막 일 외적인 걸로는 뭐라고 안 하는? 야 방송이니까 그러지. 아 그래. 카메라가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나 그래. 어쩐지 실장님 표정은 좀 같이. 아 이유가 적절한 솔루션과 문제 해결 능력으로 진두지휘하는 실무형 상사 같았다 이러는데 좀 실제로는 어떤 대표님이세요? MBTI가 맞아. ENPJ인가? 고독 뭐지? 독재자? 뭐지 그 맞을 거? ENTJ인가? 맞아요 그거야. 와이프가 그거라고 하던데. 아니 그러면은 좀 어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그 직원들이 피하고 싶은 상사는 사실 좀 꼰대거든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좀 본인은 좀 꼰대. 난 꼰대일 걸? 꼰대 자가 진단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난 스스로 내 꼰대라고 그러는데 뭘? 그러니까 내면에선 또 아니라고 몰래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진단해? 꼰대를? 제가 지금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해당되는 거를 세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1번 적게 듣고. 많이 이야기한다. 아 말이 많다. 본인은 좀 어떠세요? 좀 적게 듣고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아니요, 나는 거의 좀 들어주는 편이야. 이거는 맞아. 이거는 맞아요. 나는 많이 들어줘요.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다. 아니요, 반복은 안 하는데. 한번 하고 못 알아들으면 욕을 하는데. 맞아. 네. 그리고 또 못 알아들으면 이제 심한 욕이 나오고 내 견해만 옳다고 주장한다. 아니 그건 아니지. 아 이것도 좀 그런 것 같긴 해. 요리할 때도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난 봐도 주잖아. 야 하다못해 네 의견도 들어주잖아. 근데 그거 좋았잖아요. 연어에다 간장 부은 거 좋았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런 거를 들어주긴 해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그걸 어떻게든 들어서 그 자존감 살려주려고 하지. 그리고 새로운 걸 좀 만들어내는 거기다 약간 가미를 시키니까. 공연, 전시관, 관람 등 문화생활을 좀 멀리한다. 맞아. 그건 나 별로 안 좋아해. 그쵸. 요즘 애들은 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안 해. 요즘 애들은 그거 있어. 이것도 좀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애들이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함부로 반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건 맞죠. 맞아. 반말 나 잘하지. 유머 감각이 떨어진다. 유머 감각? 네. 야, 떨어진다. 나처럼 웃기는 사람 어디 있어. 그래요? 내가 유머 감각 없냐? 아니 뭐. 특출나진 않죠. 요리만큼 뛰어나진 않지 사실. 그렇긴 하지. 네, 어쨌든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 나라 걱정이 많아진다. 나라 걱정은 그래도 좀. 야, 나라 걱정. 야, 그런데 나라 걱정하는 게 뭔데요? 어린애들은 좀 안 하긴 하잖아요. 이건 좀 잘못됐다. 문제가. 그런데 나라 걱정을 하는 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나라 걱정을 약간 요리 쪽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 이 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 그렇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부자가 될까 이런 거. 세계 5개 이상이면 심각한 건데 그래도 3개 반 정도? 아, 심각하진 않은 거예요? 네, 나쁘지 않네요. 다행이네. 아니 같이 진짜 해보면 그렇게 좀 막 피하고 싶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오히려 야 한잔 할래? 이러면 뭔가 좀 가고 싶은 좀 그런 분위기. 나는 꼰대가 들 꼰대구나 그럼. 꼰대는 좀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한 건 아니고 지금 어떤 청취자분께서 김미숙님이 100% 꼰대. 김미숙 씨 100% 꼰대일 듯해요라고. 그런 분이네. 겁도 없이 자기 실명을 적어? 우리 파라파라퀸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소유진입니다. 파라파라퀸 듣다 빵 터졌어요. 딘딘 씨 우리 남편 잘 부탁드려요. 우리 와이프? 잘 좀 놀아줘요라고. 아 형수님이 저 SNS에 댓글 다셨다니까요. 생방송이냐고. 사모님 주무세요. 아니 왜 또
또 오셨어요. 그리고 어허. 뭔 소리야, 와이프 얘기 안 듣고 자기만 얘기하는데 뭘 듣기만 한데, 다음엔 딘딘 씨랑 놀면 다음에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고 많이 놀아주셔요. 아니 그걸 여기서 이러고 있어. 적게 듣고 많이 이야기 안 한다고 하셨는데 당황스러워라. 뭔가 좀 보니까 형수님이 오니까 좀 말을 많이 더듬으시네요. 예. 아니 진짜 왜 안 자고 여기 와서 그래. 아니 자, 우리나라에서 사실 백종원이라는 이름이 하나의 아이콘이 되면서 요식업을 하면은 이제 약간 대표하는 이름이 되기도 했는데,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자리까지 오기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좀 다사다난한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많죠. 좀 우리가 볼 때는 사실 형님이 그렇게 힘든 시기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좋은 모습만 방송에서 봤으니까 좀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좀 언제였는지. 내가 사실 초창기에 겁 없이 그냥 무조건 사업으로 성공했다는 생각으로 성공하겠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사업을 벌렸고 그러다가 IMF 때 쫄딱 망했지. 아 그래요? 그래갖고 사실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되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물론 와이프는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좋아 보이기도 하고 합리적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사실 그때 크게 망했다 다시 일어나면서 정말 많은 걸 겪으면서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래도 계속 그렇게 잘 안 됐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계속 도전을 하셨네요. 그때는 약간 오기? 그러니까 그 뭐랄까 창피함 때문에? 그게 그때는 뭐 사업 일단 망하면 뭐 돈이 없어서 어떡하나, 뭐 이런 뭐 빚 때문에 어떡하나 이런 것보다는 창피함이 제일 컸었어요. 내가 잘 안 됐을 때 그 사람들의 시선. 누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꾸 나를 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똑바로 안 보는 것 같으니까 되게 창피한 거야. 아 그러면은 약간 오기로 그거를 어떻게든 이겨내겠다 약간 이러면서 다시 도전을 하신 거네요. 이겨내겠다기보다는 그때는 약간 이게 안 좋은 표현이지만 약간 복수심 비슷하게 뭔가 막 못된 생각. 내가 잘 돼서 어떻게든 니들 봐. 내가 막 그. 그래서 때로는 뭔가 어려움에서 일어날 때 분노 이런 것도 좋고 나쁜 그러니까 나쁘다고 해서 뭐. 근데 또 잘 되고 나면 또 그 분노 이런 게 또 사라지니까. 아니야, 잘 되고 나면 욕심이 생겨. 그다음 과정은 더 잘 되고 싶어져. 욕심이 좀 더 커져요. 나는 정말 다행인 거는 이게 그 과정에 결혼을 하면서 좀 풀렸구나 다른 쪽으로. 방송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약간 뭐랄까 착하게 착한 척. 방송에서 보는 모습이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 사람들을 평상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너무 멋있어요. 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세요. 그래? 그러니까 되게 더 그런 척을 척 하잖아. 근데 이게 웃기는 게 후천적으로 척을 하다 보면 몸에 배. 더 칭찬받고 싶은 거야. 이게 약간 이상한 것 같지만. 약간 형님이랑 마트 가잖아요. 아 거의 진짜 형 난리나. 그냥 거의 한류 스타야. 어머님들한테 막 오 선생님 막 하면서 막 진짜 난리나. 마트 가거나 시장 가면. 그러니까 더 착한 척 하고 싶고. 더 사회에 막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 하시면 더 사회에 공헌하는 척 하고 싶고. 옛날에 뭐 처음에는 기부도 하고 내 돈 누구 주고 싶겠냐고 솔직히.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사회에 이렇게 공헌하는 척 하려니까 기부도 좀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기부하셨어요. 되게 대단하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더 하고 싶고. 더 하게 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사람이 희한한 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라는 게 결국은 남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거든. 좋은 차 타는 것을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고 좋은 집에 사는 거 보여주고 싶고 좋은 차에서 내리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결국은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보여주면서 저 사람으로부터 부러운 모습도 보이고 막 이런 거였는데 이게 결국은 행복감을 느끼는 게 비슷한 것 같아. 좋은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뭔가 좋아 보여서 척했을 때 이 사람이 너무 멋있어요 하는 게 결국은 똑같은 행복감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그렇다고 뭐 욕심이 없냐 하면 욕심이 있어요. 아직도 뭐 돈도 더 벌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한데 더 벌고 싶다고요 돈을? 아직도 배고파. 농담이지만 근데 이제 그게 많이 바뀐 게 이게 또 다른 면으로 행복하거나 즐거움을 찾는 걸 느끼게 되니까 이쪽에서 또 뭔가 그게 이제 좋은 말로 하면 뭐 사회 공헌도 하고 싶고 이제 또 애들 나니까 애들이 욕 안 먹게 하려고 또 뭔가 더 하고 싶고 어쨌든 선순환이네요. 그렇지.
자, 오늘 백종원 형님 나오셨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로 궁금한 걸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은우님이 요즘 바쁘셔서 게임 안 하시죠? 하시는데 아 요즘 바빠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새로운 게임이 아직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 깨서. 다 깨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경민님이 주부들은 매일 고민이 오늘은 뭐해 먹지 하는 건데 백쌤은 그런 고민 없으시죠? 네 똑같아요. 나는 내가 아직도 제일 고민이 오늘 뭐 먹지가 고민이고 네. 제일 아직도 약간 병적인 게 점심 먹으면서 네. 내일 아침 뭐 먹지? 뭐 이거 아침 먹으면서 오늘 저녁 뭐 먹지? 이거 아 맞아 그것 막 이렇게 요리하시다가 같이 촬영하시다가 이렇게 쫙 하다가 갑자기 막 요리 지금 요리를 여러분들이 막 대용량 또 이렇게 되네 대용량 요리를 하면 진짜 입맛이 없어지거든요 막 맞아 막 음식 이 냄새 약간 질려서 먹기 싫은데 갑자기 이렇게 막 요리하시다가 야 저녁에 그거 먹을래? 그거 맛있겠는데? 갑자기 그러면 무슨 갑자기 요리야 이러는데 진짜 드시면서 항상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병이에요 병 진짜로. 자 우리 프로그램 들으시는 많은 직장인분들도 뭐 내일 점심 뭐 먹지?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이 그래도 좀 가장 추천하는 그런 좀 아 뭐 먹을지 모를 때 이 메뉴는 참 그래도 가볍게 때우기 좋다. 몇 가지 메뉴 추천 메뉴가 있는데요. 네. 김치찌개를요. 네. 돼지고기 푹 끓여서 김치찌개를 푹 끓인 김치찌개를 자기 비벼서 밥이랑 비벼 드세요. 김가루 뿌려서 새마을 식당. 아니면 큰한 짬뽕. 홍콩 반찬. 아니면 사라다 빵이 있어요. 커피랑 백다방. 기가 막히네요. 그 중에서 골라서 드세요. 아 진짜 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아니 우리 점주분들한테 혜택 좀 드리고 왜 나도 좀 하자. 9559님이 백쌤은 쉬는 날에 뭐 하세요? 쉬는 날 없이 항상 일할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쉬는 날이 있으세요? 주말에 뭐 좀 쉬시거나 이러시나? 주말에 집에 쉬어요. 뭐 하세요? 애들 밥도 해주고 뭐 먹고 싶은 거 사 먹기도 하고. 쉬는 날 있어요. 안 쉬면 어떡하라고. 쉬시는구나. 근데 쉴 때도 거의 음식 하는 게 저도 좀 참 병이다. 사람 초대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와이프 듣고 있으면 맞지? 이뻐하죠. 그래서 마침 방송 갔다 그렇게 500인분 뭐 하고 돌아와서도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또 바베큐 하고 막 이거 해서 초대해서 또 그거하고 다르니까.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아 진짜 요리를 약간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하는구나라고 느껴진 게 저희 백패커 촬영하면서 좀 새로운 방법의 요리를 한 다음에 그게 괜찮으면 집에 가셔서 뭐 빙수 기계로 막 직접 돌 갈아서 막 아이들 막 빙수 해주고 막 이런 거 보면 진짜 왜 저렇게 잘하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꼭 해보고 싶어 집에 가서 애들한테 왜냐면 백패커에서 하던 걸 보면 이 그 음식 드시는 분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그 모습을 애들한테도 또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애들이 아직 어려서 애들이 리액션이 안 나와요. 0448님이 안 먹어요. 사랑꾼 백쌤이 보기에 우리 솔로 딘딘 DJ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지 마음이죠. 쟤는 지가 마음을 먹어야 해요. 내가 볼 때는 당분간 안 할 것 같은데.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아니 뭐라? 아니 선생님. 뭐야? 아니 좀 그러지 마세요. 아니 내가 뭘 놀아. 넌 내가 충고하는데 더 놀아. 아 저요? 결혼을 못 하는 일찍에. 그래요? 아니 근데 계속 좋은 점만 얘기하셨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지금 그렇지 그러면 안 되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저출산이 제일 너 빨리 결혼해서 애 낳아야 돼. 저출산이 문제지. 아 그러면 그 출산 아이를 많이 출산한 것도 또 좋은 영향을 끼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 야 진짜 우리 와이프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한 거는 결혼할 때 자기 입으로 세 명 낳는다고. 진짜? 근데 진짜로 한 명 더 날 뻔했어요. 진짜. 근데 아니 뭐 관하자고 그랬고. 안주현님이 유진 언니께서 제일 예쁠 때가 언젠가요? 사랑 표현은 누가 더 많이 하나요? 와이프가 더 하죠. 저는 표현이? 생각보다 무뚝뚝해요. 제가 방송에서는 좀 그렇게 뭐 농담도 하고 이렇게 보이니까 그런데 생각보다는 무던하죠. 무뚝뚝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약간 남자 스타일이라. 그럼 형수님이 막 어떻게 막 오빠 잘생겼어요 막 이래요? 잘생겼다는 소리 잘 안 하는데 뭐. 그럼 그냥 거짓말 이러려고 그랬는데. 사랑 표현은 잘해. 와이프가 잘해.
양은민 나는 근데 와이프한테는 못하지만 와이프 주변 사람한테는 잘하지. 아. 와이프 뭐 동료들이나 뭐 와이프 가족들이나 나는 그걸 참 이게 참 약간 그것도 잘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치? 왜, 왜, 왜. 진짜 결혼했겠지. 아, 그치. 나는 내 타겟한테는 잘 못해. 근데 이제 근데 주변 공략을 잘해. 장모님이나 뭐 이렇게 와이프 동료들 연예인들이 밥 잘 하고. 아니 근데 파라파라퀴님께서 라디오가 굉장히 재밌으신가 봐요. 애들이 아빠가 주말에 계속 요리해줘서 아, 정말 그래. 좋아한답니다. 아, 그래 칭찬 좀 가끔 해줘야지. 혹시 아이들도 좀 요리 같은 거에 관심이 있나요? 관심 있어요. 오. 둘째하고 셋째. 그러면 만약에 그 아이들이 나 아빠 나 요리를 좀 하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적극 내 옆에서 도와주지. 도와주기도 하고 지네가 한 거 나 먹이려고 그러고. 만약에 미래에 좀 직업으로 나 요리를 좀 하고 싶어 하면 이렇게 좀 해주실 의향도 있어요? 당연하지. 있으세요? 뭐든지 자기들 원하는 거 해야지. 양은미님이 백선생님 선생님도 어려운 요리가 있으신가요? 에이 그러면 저도 똑같아요. 아니 왜냐면 요리를 다 좀 이렇게 후딱후딱 좀 그리고 좀 쉽게 만드시잖아요 항상. 다행히 방송상으로는 네, 뭐 네. 나오는 것들이 그 정도들은 이제 뭐 아무래도 일반 분들에 비하면 저는 이제 이 데이터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저도 뭐 처음 듣는 메뉴도 있고 처음 보는 메뉴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긴 거지닥 실패하셨었으니까 네 그게 또 야냐 그거 진짜 실패했네 오케이. 진짜 아 나중에 이거를 빌미로 이제 너튜브에서 하시는 거죠 요리 비책에서 한번 하는 거죠 실패했지만 진짜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아이 안 할래. 하면은 자신 없죠. 자신 없어. 아이고 불 때는 게 싫어서. 그치. 그때 장작 때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임지선님이 요리 예능 프로 통해서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셨잖아요. 같이 한 제자 중에 진짜 이 사람은 요리 센스가 있다. 아 진짜 얘 잘한다. 수제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해주셨는데. 요리 제가 했던 같이. 세영이 잘하는데 그날 네. 왜 까불다가 실수한 거고. 그때 저희가 또 세영이 형이 요리를 굉장히 잘하지만 이제 또 대용량으로 가니까 그렇지. 실수를 했고. 그거는 대용량은 안 되는 그쵸, 거고. 그 다음에 조규현 잘하고. 규현이 형. 규현이 음식 잘하고. 규현이 형도 술 마시러 가면 규현이 형 숙소에서 술을 먹잖아요. 그럼 항상 요리를 해줘. 네. 항상 무슨 막 이거 간장 좀 넣어서 이렇게 해서 만들까? 항상 이렇게 좀 하고. 최근에 이제 약간 방탄 지인도 조금 하고. 뭐 한 명 안 나온 것 같은데 딘딘도 뭐 해요 뭐 에이. 센스가 있긴 하죠 네 햄버거 잘합니다 시경이 형은 어때요? 아 시경이 잘한다 시경이도 말이 많아서 그렇지 시경이는 지 음식에 말이 설명이 나오면 길어 시경이 형은 그리고 약간 본인이 이렇게 한 거를 좀 이렇게 잘 알려주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설명 듣다 보면 졸려 걔는 약간 음식의 맛이 조금 이만큼 올라가 있다가 설명 들으면 조금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있긴 하죠. 맞아. 자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퀸의 Too Much Love Will Kill You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퀸의 Too Much Love Will Kill You 듣고 왔습니다. 자 백종원 하면 요식업 대표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이제 인생 멘토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백종원 형님의 명언을 좋아하는데 아침은 많이 먹어도 살 안 쪄요. 아침 많이 먹어도 살 안 쪄요. 점심은 많이 먹고 그냥 움직이면 돼요. 저녁은 많이 먹고 그냥 늦게 자면 돼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떠세요? 좀 그 아무래도 음식이랑 관련돼 있으니까 먹는 거를 막 줄이면서 식단을 하고 이러진 않으시죠? 아니 나도 다이어트 했었지. 그 결혼하시기 전에 살 많이 빼셨을 때 그럼 그때 식단 하셨어요? 그럼 저녁 내가 다이어트 전문가인데 그래요?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민 건강을 해서 네. 외식업 발전을 해서 아침을 먹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인 거죠. 아침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그러면? 아침은 많이 먹어도 안 쪄지. 아침은 왜냐면 네. 어차피 이 칼로리 소비가 다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살 빼려면 저녁을 안 먹어야 돼. 살 많이 빼봤지 너. 그러면은 그 쓰리거리 포차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저녁에 안 먹으면 사람들이? 한식 부쳐? 응응. 왜? 아니 술 저녁... 먹는 거 술 빼는 또 딸이 있잖아. 술은 또 괜찮다. 이게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지 마세요. 뭐더라 다이어트.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다 드셔야지. 다이어트 그때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저녁을 안 먹어. 네. 고통에 몸부림치 잠이 안 와서 저녁을 스킵하고 대신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엄청나게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자잖아. 아침에.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저녁에 공복으로 자면 위장이 쪼그라들어서 아침에 생각만큼 못 먹어. 아 그래서 내가 많이 못 먹나?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저녁을 안 먹고 자잖아. 또 쪼그라들어. 위가 계속 줄죠. 그래서 한 4일 정도만 저녁을 굶으면 위장이 많이 줄어. 그게 다이어트 하는데 되게 좋지. 근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지. 건강에 안 좋다는 거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갑자기 붐이 일어나서 다이어트 붐, 뭐 야식을 끊자 이런 붐이 일어나면 조금 힘드시겠네요. 그럼 안 돼요. 그럼 좀 힘드시... 절대적으로 이 우리나라 힘들어집니다. 그냥 먹어야 된다. 나의 주장은 가능하면 새끼를 다 드셔야 되고 새끼를 대신 적당한 양으로 드시고 그러다 보면 새끼를 먹다 보면 간식을 먹게 돼. 아침 먹고 간식, 커피도 점심 먹고 간식. 그럼 다섯 끼를 먹게 되지. 그러고 나서 끝나고 또 술도 먹고 싶으니까 저녁 먹고. 감사하지. 우리나라 외식하면 발전하게 되지. 어때요? 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전 지역을 가도 백종원 얼굴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죠? 뭐가 좋아? 그게 부담감이 좀 느껴지시나? 이제 처음에 얼굴을 붙였던 거는 네네. 약간 정신병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애가 너무 그게 아니라 상표 등록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그쵸, 이게 그쵸. 사실은 어떤 아이템을 만들었을 때 유사 브랜드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보호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내 얼굴 갖다 거는 건데. 그게 이제 나중에 갑자기 처음에 관심이 없으시다가 내가 결혼하고 나서 많이 알려지게 되다 보니까 여기 봐도 저기 봐도 다 내 얼굴이니까 저 미친놈처럼 보인 거야. 자 일단 저희는 3부로 돌아와서 그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왜 이래 오늘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빛이 흐르고 나는 또 멍하니 바라보았지 On my way back home On my way back home 딘딘의 뮤지컬 자 딘딘의 뮤지컬 3부 시작했고요 오늘 대부 특집 백종원 형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얼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상표권 등록이 어려운데 방송을 하면서 얼굴이 좀 많이 알려줘서 이제 얼굴을 간판에 넣기 시작했다. 아니라니까 그거 말 잘못하면 그래. 그러면 얼굴이 알려지면서 얼굴을 넣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얼굴 다 넣은 거야. 다 넣어놨는데. 다 넣어놨는데 갑자기 그때는 아무 관심도 없이 보다가 저게 저잖아. 그러니까 너처럼 오해하는 거야. 방송 나오더니 자꾸 지 얼굴 넣는다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미 얼굴이 다 들어있어. 프라이드 치킨 그 할아버지처럼 원래 있었는데 그렇지. 방송이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얼굴을 더 알아보니까 식변하기 시작한 거지. 백종원 얼굴이네 이렇게 된 거구나. 그렇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지금 방송 나오는데 지 얼굴 자꾸 넣는 애가 된 거지. 얼굴에 자신감이 있나 약간 이런 의심도 없다니까. 하고 사람들이요. 3592님이 천안 호두 할머니랑 백쌤 얼굴이 제일 유명해. 나도 이 할머니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장충동 그 족발 할머니랑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비교하지? 저 얼마 전에 광주에 3592님 내가 기억해놓을게요. 재밌었으니까 선물 드릴게요. 제가 공연을 하러 갔는데 얼마 전에 광주에 공연하는데 어디서 그 정가 어디서 그 불빛이 계속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공연하다가 딱 봤는데 백종원 형님 다방에서 나를 계속 이 얼굴이 쳐다보고 있는데 뭔가 우리 간판 있는 데서 했어? 네 검사 받는 느낌? 근데 그게 구조물 때문에 다 가려졌는데 형님 얼굴만 계속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지.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내가 보여주마 약간 이러면서. 자 사실 저는 좀 입이 그렇게 뭐 짧은 편인데 어때요? 좀 요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요식업을 하는 사업가 입장에서 볼 때 입 짧은 사람 소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아마 문세윤 형보다 미식가다. 왜냐하면 나는 많이 먹지 못하니 나의 이 적은 양을 아무거나 넣어서 마무리하고 싶지 않아서 좀 더 고민해서 먹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잘 먹는 분들은 이것도 먹고 좀 이따 저것도 먹으면 되니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제 한 끼가 되게 소중해요. 우리는 그럼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냐? 아니 그래도 뭐 좀 넌 대식가를 웃기게 대식가는 뭐 소중하지 않아서 막 찾는다고 생각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소중해. 대신 소중한 게 양이 네. 많을 뿐이지. 그 맥기를 그렇게 소중하게 드시는구나. 그럼. 아, 그래요? 사랑하니까 많이 먹는 거지. 와, 힘들겠다. 그럼 메뉴 고를 때. 아니, 아니, 대신 그렇게 힘들진 않지. 아, 그 저는 거의 약간 난제예요. 아, 오늘 뭐 먹지? 아, 나 진짜 그냥 아무거나 먹지. 아니, 우리도 고민은 해. 어, 그래요? 아니, 근데 막 도시락도 드시고 막 이러시던데 막. 그러니까 그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먹는 거지. 막 방송국에서 막 김밥 주거나 도시락 주거나 햄버거 주시면 그냥 다 잘 드시던데. 그럼. 저는 안 먹거든요. 왜냐면 나는 내 한 끼가 너무 네가 소중한데. 네가 못 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살이 안 찌고 키도 안 크지. 근데 새로운 메뉴를 만들 때 만약에 좀 잘 먹는 사람과 저처럼 이렇게 좀 딱 짧은 입 짧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신메뉴를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누구한테 주실 거예요? 잘 먹는 이게 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약간 이제 오늘 여기 청취하시는 분 중에 식당 하시는 분한테 설명드리면 내가 어디 있냐가 제일 중요해. 식당 하는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라면 내 입맛이 어디 있냐가. 그래서 자, 머릿속으로 마른 물을 그려야 돼. 네. 그래서 위 삐쪽하고 밑에 삐쪽하지 네, 중간에 네. 넓잖아.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것든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는 간이야, 간 맞추기야. 네, 네. 그러니까 제일 넓은 층에 내가 속해 있나 위쪽인가 싱겁게 먹나 세게 먹나를 잘 봐서 내가 네. 어디 있나 속해 있나를 잘 보고 다행히 제일 넓은 층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 입에만 맞추면 돼. 그런데 불행하게도 위에나 아래쪽에 있으면 내 입에 맞추면 안 돼. 그래서 음식점을 성공하려면 절대적으로 제일 다수에 대해 맞추는 거야. 근데 이게 재밌는 통계가 우리 흔히 구내식당이라고 그러잖아. 네네네.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네. 대부분 맛없다고 그러잖아. 이유가 뭔지 알아? 제일 밑에 쪽에 맞춰. 제일 싱겁고 아. 제일 무난한데. 네, 네. 왜냐하면 음식이 맛없다고 화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 컴플레인은 짜거나 달거나 내 입에 너무 셀 때는 강한 컴플레인을 하지만 싱겁거나 맛없는 거하고 싱거운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거 컴플레인 안 해. 구내식당 와서 영양사 불러서 영양사님 오늘 음식이 왜 이렇게 맛없어 하는 건 진짜 거의 없어. 근데 음식이 짜거나 자기 입에 자기 입에 좀 강함은 영양사한테 음식이 너무 달아요. 맞아. 너무 매워요라고 굉장히 컴플레인하지. 간이 너무 세요 뭐 이렇게. 근데 반대로 그런 컴플레인이 많을수록 만족도는 높아져. 그래서 식당 하시는 분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자기는 간도 안 봐놓고 손님이 나가면서 아, 오늘 음식이 너무 짜요 라고 하면 주방에다 대고 이모님 음식이 오늘 너무 짜대요. 그러면 주방에 계신 이모님들은 이제 훈련이 돼서 그냥 자기가 그냥 물을 더 넣어버려.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런 컴플레인이 안 들어오거든. 결국 음식 대신, 맛이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컴플레인이 없어진 거야. 근데 손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져. 그래서 절대적으로 조심할 게 내 입맛이 어디에 속했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음식이 어디에 속해 있는 간인지. 오, 굉장히 좋은 오늘 라디오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정말 유일하게 가장 좋았던 유일하게 정말 좋았던 하나도 첨부해드리면 그래서 네. 창업하시는 분들이 보통 은퇴하신 분들이 창업 많이 하시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실패할 확률이 많은 게 은퇴하시면 나도 이제 입맛 나이 먹다 보니까 입맛이 순해지잖아. 그러니까 창업을 늦게 하신 분들은 본인들의 입맛이 약간 순한 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당신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간을 자기 입에 맞춰서 간을 보시다 보니까 음식의 맛이 거의 위쪽으로 가 있다. 순한 쪽으로. 그러니까 일반 손님이 맡기에는 좋은 말로 담백한 거고 나쁜 말로는 밍밍한 간이 안 맞고 맛이 없는 거야. 되게 진짜 정확한 얘기네요. 이런 얘기 해줘. 아, 물론 여러분들 우리 CEO. 가맹점을 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드려요.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상권 분석도 중요한 게 만약에 학생들이 많은 상권인데 그냥 내가 어른이니까 내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라 좀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으로 그렇지. 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봤다. 너 누가 선생님이냐? 아, 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 마른 모로 봤을 때 제일 넓은 공간이라는 건 상권에 따라서 위쪽으로 붙을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도 붙을 수 있지. 그러니까 만약에 시골에 어른들만 계신 곳에서는 그렇지. 좀 슴슴하게 해야 되는데 슴슴한 쪽으로 더 넓은 쪽으로 갈 거지. 근데 만약에 젊은 학생들이 많다 그러면 좀 자극적인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겠지. 그래서 내가 상권이 어디에 속해 있냐가 그다음 보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단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너처럼 프랜차이즈는 이라고 얘기하잖아. 네. 프랜차이즈 메뉴는 프랜차이즈 메뉴가 워낙 많이 알려 있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맛에 특화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그 맛을 기억하는 사람이 더 많지.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음식은 약간 달라. 프랜차이즈 맛은 굳이 건들 이유가 없는 그 맛이 그렇지. 이미 익숙하니까. 왜냐면 그 맛에 익숙한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아니 뭐 좀 이 질문이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좀 요리하시는 분들 한 두세 개 정도만
한 번 더 좀 읽어볼까요? 가고 싶으세요 집에 아니면은? 가야지. 아니 그거를 왜 여기서 내가 이게 경제 방송도 아닌데. 아니 온 김에 그래도 좀 대부. 그래요. 성공한 CEO가 이렇게 조언해주고 뭐 이런 거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방금 마름모이 이야기 너무 좋았어요. 아니, 내 노하우가 자꾸 나간다니까. 아 그러다가 진짜 끌리면 이제 또 가맹점 하시겠죠. 아 봐봐. 왜냐면 9957님 뭐 1693님 이런 분들이 오늘 너무 재밌어요. 백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야기하러 나오실 수 없나요? 네? 뭐 이러니까. 예. 제 채널을 보시라니까요. 뭐 1년에 한 번은 나와주실 수 있나요? 네가 뭘 사느냐에 따라서. 박소진님이 대표님은 전 세계 다양한 음식을 드셔보셨잖아요. 이렇게 먹어본 분이 추천하는 최애 메뉴는 뭔지 궁금합니다 해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형님의 최애 메뉴는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나는 만약에 내일 내가 마지막 날이면 난 죽기 전에 이 음식은 꼭 먹고 갈 거다. 첫날 본 음식이지. 그러니까 내가 검색한 음식. 나는 지금 먹고 싶은 게 좀 아까 차에서 검색한 만두. 네. 만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계속 바뀌어요. 이걸 이거를 최애 음식이 하나는 건 얼마나 불행한 거야. 최애 음식이 매번 바뀌어야 돼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매일 검색하고 매일 먹고 싶은 걸 찾고 얼마나 즐거워 행복하고. 그렇잖아. 매 시간 음식이 바뀌어야 돼. 계속 내 입맛이 변하는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맞추는 거 약간 그런 거구나. 아니지. 음식을 막 너무 먹고 싶어서 이거 검색해보고 저거 틈틈이 계속 검색하면서 음식을 찾아야지. 그러면 오늘은 뭐 냉면도 먹고 싶었다 그 다음날 만두도 먹고 싶었다 막 이러면서 계속 바뀌어야지. 1143님이 예전에 백종원 씨가 나온 스트리트푸드 파이터라는 프로그램 정말 좋아했습니다. 대리여행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11월에 방콕을 갈 예정인데 꼭 먹어야 할 음식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길거리에서 팟타이 꼭 드세요. 길거리에서 드셔야 돼요. 길거리에서 팟타이. 왜요? 왜요? 길거리가 맛있어요. 좀 더럽긴 해도. 매장보다? 매장보다 길거리가 더 맛있어요. 팟타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팟타이 좀 지저분해요. 그 혹시 모르니까 저 배탈 설사 약간 가져가셔야 돼요. 팟타이. 길거리에서 팟타이. 팟타이. 그거 추천. 그다음에 이게 약간 동물 보호 하시는 분들은 저기지만 태국이 원래 그 싹스핀이 유명합니다. 진짜요? 네, 중국이라고 알고 있어요. 보통은. 근데 중국 사람들도 태국이라고 붙어 있는 싹스핀 집을. 근데 지금은 안 먹지. 왜냐하면 이게 상어 자체가 최상위 포식자고 그다음에 그쵸. 보호해야 되니까 참고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동물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삭스핀 드시지 말고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이미 잡아놓은 거니까 먹어야지. 근데 삭스핀은 어떤 맛이 있어요? 막 그러니까 당면 맛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맛있다라는 느낌은 사실 받기가 좀 어려운. 당면 살짝 물에 덜 불린 당면 느낌? 약간 오독한 당면? 아 근데 어쨌든 방콕에 가서 그냥 경험해보긴 좋으니까 드시지 마세요. 자꾸 먹으면 어차피 없어지면 또 잡겠지. 상어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타이 드세요. 성공할수록 생각할 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보호도 해야 되고 동물보호도 해야 되니까. 3295님이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이런 시기에는 뭘 먹어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뭐 검색하세요. 추워지면 먹을만한 음식? 검색하세요. 어떻게 그냥 그냥 어떻게 슬쩍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보양식 좀. 보양식 추울 때 보양식이 뭐 있을까? 그러니까 추울 때 먹는 보양식이 있나? 따뜻한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게 최고지 뭘. 검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색하세요. 8095님이 형님 저는 과메기를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과메기? 이제 날도 추워지니까 과메기가 맛있는 시기가 됐네요. 형님이 추천하는 과메기 맛집 알고 싶습니다. 과메기는 요즘 포항에 그 인터넷이 잘 돼서 거의 평준화가 돼서 그거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과메기를 보통 주문하시면 초장이 딸려오는데 요거는 참고로 초장에다 참기름을 한 두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많이 말고 딱 두 방울 정도. 그러면 훨씬 맛있어져요. 그게 포인트. 다진 마늘 있으면 다진 마늘 조금 넣고 거기 참기름. 어차피 맛은 거의 평준화가 다 돼 있으니까. 평준화 돼 있으니까 참기름 초장에 참기름 살짝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장의 맛을 살짝 바꿔라. 그렇지. 초장과 참기름이 섞이면 아주 묘한 맛이 나요. 그럼 다른 회 먹을 때도 초장에다 참기름 조금 넣으면. 다른 회 먹을 때는 된장 막장이라는데 참기름에.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설탕이나 꿀을 좀 넣어서 물엿이나. 진짜요? 정말 집에 먹을 게 없잖아. 그러면 집에 있는 된장에다가 물엿이나 꿀을 좀 넣고 참기름 그것만 섞어서 딱 간마늘하고 하면 맛있어요. 진짜? 막장이 별게 아니야. 그러면은 뭐 된장은 백석 된장이라고.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막 방어회 같은 거 먹을 때 말씀해 주신 거 해가지고 좀 찍어 먹으면 더 맛있고 이래요. 방어회는 그렇지. 방어회는 간장도 올리고 초장도 올리고 된장도 올리니까.
방어에는 비싸서. 형님이 비싸다 그러면 아예 먹지 말아야겠네 나는. 아니 뭐 요새 좋은 애 많아. 요새 광어 싸니까. 네. 광어 양식 광어 워낙 싸니까. 좀 방어를 좋아합니다. 네. 고급스럽구나. 네. 7484님이 요즘 굴이랑 꽃게가 제철이잖아요. 저는 해산물을 좋아해서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아 꽃게 좋지. 근데 막상 이런 음식이 너무 비싸고 또 제대로 먹으려면 멀리 가야 해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런 제철 음식 집에서 맛있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 방법 하나 알려주세요 해주셨는데 어렵네요. 네. 네, 조만간 그 요리비책에 꽃게탕 올라갑니다. 네 보세요. 오늘 잘 나오셨네요. 그래도 어떻게 알고 그 질문을 하지? 오늘 많이 좀 홍보도 잘하시고. 얼마 전에 그 니마 시리즈에서 꽃게 해장국을 먹었는데 그 꽃게 해장국 끓이는 거를 제가 올렸는데 아마 며칠 안에 올라갈 걸. 꽃게 해장국. 꽃게 갖고 그러니까 네. 꽃게 매운탕인데 네네. 된장 베이스로 끓인 거 그거 진짜 맛있어요. 꽃게는 잘게 가셔야 돼요. 집에서 된장국 끓인다고 생각. 된장국 안 어려워. 국물 간을 된장으로만 하면 돼. 뭐 간장이나 소금 넣지 말고 집에 있는 된장으로 간을 맞춘다고 하면 그게 된장국이야. 거기다 꽃게 그냥 넣기만 하면 돼. 그냥 넣고 그냥 푹 끓이면 돼. 그냥 푹 끓여. 그 불안하면 그 다음 날 또 끓여. 그 짜면 물 좀 넣으면 돼. 그럼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어려우면 제 요리 유튜브를 보시면 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구독자가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워낙 많아서. 김익노님이 제가 요식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들이 다 좋았습니다. 백쌤 채널도 어서 구독해야겠어요라고 해주셨는데 구독 많은 분이 계셨구나. 아마 오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사실 오늘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또 형님이 더 오래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파라파라퀴님께서 잘생겼어요 라고 그 아이들이 바꿔서 얘기했어요. 김애라님이 선생님이 이제 슬슬 피곤해 보이세요 해주셨는데 항상 이때쯤 그래도 항상 주무셨거든요 형님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보내드려야 되는데 자 딘딘의 뮤지카이 특별 초대석 오늘 백종원 형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끝 인사랑 좀 좋은 이야기 좀 어른 성공한 사람으로서 좀 좋은 얘기 해주시죠. 네. 여러분 저 오늘 재미있으라고 딘딘 얘기 좀 약간 과하게 얘기했는데 딘딘 정말 마음 따뜻하고 멋있는 친구입니다. 제가 그 백패커하면서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도 따뜻하고 열정적이고 음식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시 이후에 딘딘과 좋은 밤을 보내시면 행복하신 거예요. 계속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좀 그래도 거짓을 좀 섞으니까 말을 더듬으시네요. 그래 약간 형님이 약간 그 체질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조금 이렇게 진지하게 좋은 이야기 하시는 걸 좀 힘들어하시고 약간 맞아요. 막 이렇게 막 툭툭 아, 넌 괜찮아 임마. 뭐 잘 임마. 뭐 이런 잘 식으로는 하시는데 딱 칭찬을 잘못해요. 각 잡고 칭찬을 하실 때 조금 잘 그런 게 있기는 해요. 예. 저는 이미 다 사실 알고 있으니까 마음을. 네. 어쨌든 진짜 힘든 걸음이셨을 텐데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딘딘의 뮤지카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청취율 조사 기간 때 또 한번 연락드리도록. 오늘 즐거우셨죠 그래도? 재밌었어.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저희는요 걸스데이 소진의 매일 그대와 들으면서 백종원 형님 보내드리고 저는 잠 못 밤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에러, 에러, 에러.